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0년도 경자년 12월 달에 우리 쥐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쥐띠 여러분들 2020년 경자년 1년 12월 달, 요 12월 달을 잘 보내시면 2021년도에는 우리 쥐띠 분들이 운이 상승하는 운이고 매사에 드는 운이 있어서 요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12월 달에 내가 시작을 해서 운이 열리면 2021년도까지 편하게 갈수 있고 12월 달에 내가 입설레, 귀설레라든지 아니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조금 힘들게 가시는 분들은 요 운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몸조심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조금 조심을 하고 또 좌우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약간 다지면서 움직이셔야지 괜히 내가 급한 마음이든지 아니면 경거만동하게 움직이셨다가는 내가 손해가 올수 있고 내가 힘든 운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12월 달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시비 건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의 변화라든지 금전 투자라든지 이런 건좀잘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살 우리 병자생 분들, 25살 병자생 분들이 12월 달 운에 내가 새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변화나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거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변화, 변동수는 들어오지만 내가 변화를 주고 움직인다고 해서 썩 좋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수에서 들썩들썩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에서 잘못 움직여 놓으면 내가 괜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나 뭐 하고 계신 분들은 변화, 변동수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두시든가 내가 뭐 시험을 앞두시든가 뭐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취업이 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새롭게 출발하는 뭐 새롭게 시작하는 요런 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25살 우리 쥐띠 분들은 새로운 변화, 변동, 움직임수보다는 새롭게 시작을 하는 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 된대소리가 들어있고 뭐 시험문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시험 보실 분들은 수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25살 쥐띠분들이 운에서는 열려있고 약간은 들썩거리는 운에 들어있어서 좀 변화를 쉽게 주시든가 금전을 투자하시든가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든가 사업을 시작하시든가 하시는 건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요 12월 달에 시작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늦춰주시고 잘 생각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의 운으로 기존에 내가 만나던 사람하고 약간은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입설레 귀설레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잘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 되겠고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으로 강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25살 쥐띠 분들이 12월 달에 변화, 변동수 움직이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뭐, 금전을 투자한다든가 시작하는 거는 조금 날짜를 잘 미뤄주고, 요 12월 달에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7살 우리 갑자생 분들. 37살 갑자생 분들이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비운으로 치면서 가정사를 좀 힘들게 가신 분도 있고 뭐 사업이나 영업하시면서 금전수를 좀 힘을 하시고 가신 분들도 있겠어요. 가정사를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12월 달 운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소리 났던 것도 조금 바람이 자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 밖에 사업이나 영업하면서 입설레 귀설레 아니면 금전수를 조금 힘들고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도 12월 달에 금전수도 조금 해결된다는 수에 들어와 있고 사람 속에 부딪히면서 일이 좀 힘들게 갔던 것도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 좋은 일도 있겠고 또 새롭게 뭐 변화를 주고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은 새롭게 움직이면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수에 들어있어요. 우리 37살 쥐띠분들이 12월 달 운에서는 크게 막히고 힘든 것보다는 내가 힘들었던 것도 풀어지는 운이고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는 운에 들어와 있고 또 문서를 잡고 갈수 있고 내가 변화를 줄수 있는 이런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른 것 말고 좀 몸조심 좀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37살 쥐띠분들이 약간 이렇게 내 몸수로 조금 힘들게 가는 수가 나오고 약간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뭐 자가운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술직이나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내몸 관리 좀 해주시고 매사에 조금 몸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9살 임자생 분들
49살 임대생 분들이 아홉수라 그런지 몸수도 좀 힘들고 금전수로 좀 답답하게 움직이신 분들도 많아요. 괜히 부부간에 보이지 않게 시끄럽게 움직이면서 다툼 끝에 이렇게 이별을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49살 임대생 분들이 올해는 조금 힘들다 그래도 2021년도에는 운이 상승하는 운이고 내가 금전도 벌수 있고 대박 칠수 있는 운도 들어오지만 이 12월 달을 좀잘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치고 나가는 운에 괜히 사람 입설레 기설레 힘들게 가고 내가 사람들하고 시비 약간 붙었다가는 내가 관제수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도 내가 힘들겠지만 금전수로도 이 12월 달에는 뭐라 그럴까 윗돌께서 아랫돌 메꾸는 식으로 금전이 조금 힘들게 빡빡하게 지출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우리 임자생 분들은 금전의 지출, 요걸 잘 슬기롭게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시고, 요 12월 달만 잘 넘겨주시면, 2021년 가면서는 내 운에서 금전수도 열리는 운에 들어있고, 매사가 수월하게 움직이고 풀어지는 운이고, 또 운이 상승하면서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내 몸수도 좀 가벼워질 수 있는 운이 들어있지만, 요 12월 달에 괜히 내 몸으로 치고 가든가, 내가 운에서 치고 가면서 안 좋게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49살 쥐띠분들은,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좀 좋게 좋게 움직이시고, 괜히 다툼까지 이어지면 나한테 손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금전의 출납이나, 금전 지출하시는 것도 잘 계획성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괜히 마찰 있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괜히 서로가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새로운 인연, 사람의 소개라든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새로운 사람하고 약간은 뭐랄까 내가 조금 수에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인연을 맺더라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산화문이나 12월 달에 풍파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 좀잘 살펴보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잘 의논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9살 임자생 분들이 요 12월 달을 중심적으로 해서 내 운이 상승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요 12월 달만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움직이시면 2021년 1월 달부터는 내 수에서 모든 게 승승장구하는 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12월 달만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61살 경자생 분들. 61살 경자생 분들이 자손으로 근심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고 또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61살 우리 경자생 분들은 귀인의 운이 들어와요. 12월 달에 내가 사람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사람 때문에 일이 슬기롭게 움직인 데소리 들어있고 내가 힘든 운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일이 풀어지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 귀인의 덕으로 내가 일을 풀어지고 해결되는 운에 들어와 있고 금전수도 좀 답답했던 것도 풀어지라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서의 변화, 변동수 이런 것도 좀 힘들고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사고팔고하는 매매운도 12월 달이지만, 그래도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운에서 따라와주는 운에 들어와 있고, 내 몸으로 약간 지병이 있으신 분들, 12월 달에 몸조심은 조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수로 조금 힘들게 가시는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1살 경자생 분들이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수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12월 달 운에서 내가 답답하기보다는 매사가 풀어지려는 운에 들어와 있고 자손의 근심도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와 있고 내가 힘들었던 것도 주위에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매사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61살 경자생 분들은 몸조심 좀 조금 하시고 운에서는 풀어지기 때문에 요 12월 달을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활기차게 디딤돌이 되는 달로 내가 딛고 일어서서 활기를 칠수 있는 이런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2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2021년도까지 내가 운에서 열고 갈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좋은 결과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경자생 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3살 무자생 분들 73살 무자생 분들이 12월 달에 뭐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뭐 움직임수, 금전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좀될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12월 달이면 내가 금전으로 내가 나가는 지출이 있고 금전으로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금전을 출납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움직이신다든지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런 운에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볼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투기, 투자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이 출납
때는 더더군다나 사람들하고 동거를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3살 GT분들이 금전수로 내가 사람들하고 연관돼서 움직이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금전수로 벌려고 했다가 손해가 나는 수기 때문에 우리 12월 달에는 될 수 있으면 욕심 버리시고 급한 마음 놓으시고 새롭게 뭐 투자 투기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내가 움직이는 게 문서에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 12월 때에는 내가 계약이라든지 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라든지 뭐 사인하는 거라든지 좀 피해 주시고 금전거래는 더더군다나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3살 무자생 분들이 내 운에서는 내가 좀 답답하고 힘들게 가는 운은 들어있지만 그래도 내 자손으로서는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수고 내 자손으로 인해서 집안에 좋은 일도 있고 웃음꽃이 필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투기하고 내가 뭐 이렇게 변화를 주고 하시는 것만 조금 자제해 주시면은 12월 달에 큰 근심 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73살 무자생 분들은 금전으로 움직이시는 걸 조금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GT분들이 12월 달에 요 운에서 매사에 풀어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나한테 조금 치고 갈 수 있고 조금 자리가 날 수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고 금전으로 투자나 투기 같은 거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문서의 변화, 변동수를 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